부산 동래구 서정은입니다. 그이 고교 무상 교육과 관련해서 뭐 양당 간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까 조정훈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정복 간사님께서 지난 그 법안 소위 말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법안 소위를 운영하셔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하셔서 참 기대가 컸었는데, 이 아까 조정원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법안을 급조됐다, 그리고 우리 당의 어떤 입장을 악랄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고 또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께서 지금 윤 정부의 국정 기조에 포함되고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에 포함돼서 가깝다란 말씀이었습니다. 가까워서 입장이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장님께서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를 어떻게 파악하시고 국민의힘의 국정 기조, 정책 기조를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안이 일몰 법안인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되었고 그때도 민주당은 다수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였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이러하다 하면서 마치 우리 당이 고교 무상 교육을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 것처럼 아니었는데요? 인식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그 말씀에는 표하고, 제가 유감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 일몰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되었고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교육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셔서 이 법안은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하시고요. 저는 분명히 재정 조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지, 무상교육을 뭐 찬반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상교육을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다만, 제가 이제 국정운영의 기조라는 것은 그 재정이 수반되는 것을, 우리 국고보다는 지도교육청에다가 그 부담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네. 근데 그거는 이미 지난 국정감사 때그 말씀들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걸좀 드리고요. 다만, 그러니까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취지는 뭐 국민의힘은 무상교육을 뭐 반대하고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예, 거기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조달 방법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할게요.